그래, 자기야. 나도 보고 싶어. 그래. 아이, 그래. 아, 나중에 내가 취직하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그래. 아, 맞다. 아, 그리고 우리 형, 그, 요번 주에 그 여행 가는데, 2박 3일 동안 우리 집 비거든? 그니까 한번 놀러 올래? 우리 집에? 좋다고? 그래.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알겠어. 에차. 좋았어. 형 없는 동안 내 여자친구랑 2박 3일 동안 아주 신나게 놀아야지. 근데 화장실에 가고 싶네. 화장실 좀 가야겠다. 배 아파. 아유, 죽어. 아유. 분노의 방귀지. 아유, 시원하다. 자, 저거 뭐야? 우리 집 화장실에 원래 저런 게 있었나? 뭐지? 자, 오, 뭐야? 이게 뭐야? 오, 야,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나? 이거 물탱크인가 본데? 열어볼까? 자. 우와, 야, 여기 물이 다 있구나? 아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제주도로 여행 2박 3일 여행이다. 하하하하. 아, 여보, 여보, 빨리 내려와. 우리 빨리 제주도 가야지. 비행기 타고. 아이고, 잠깐만 있어봐. 내려갈게, 지금 갈게. 아, 아이, 참, 보채기는 진짜로. 아, 이 아줌마가 여행 가는데 왜 이렇게 화장을 오래 해? 아, 여자는 원래 여행 갈때 이렇게 기분 전환도 하고 그러는 거야. 남자인 여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대충 이거 하는 거지. 야, 얘들아, 빨리 내려와. 우리 여행 가야지. 뭐 장난감이나 챙기니. 슝! 아, 비행기다, 슝! 슝! 야, 범수 어디 가? 비행기다, 슝! 야, 범수 빨리 와. 신났구나, 너. 야, 범수야, 오늘 알고 있겠지? 오늘 비행기 타고 제주도 여행 가는 거야. 비행기, 야, 역시 떴다 비행기 타는 거야, 오늘. 요루야, 오늘 비행기 타러 가는 거다. 알았겠지? 비행기? 아. 재밌겠지? 비행기 타면 신발 벗고 타야 돼? 아이, 그럼, 신발 벗고 타야지. 당연하지. 우와, 당연하지. 완전 태태가. 응. 나 너도 같이 가기로 했잖아. 아, 같이 가는 게 아니지, 너. 너 진짜 안갈 거야, 여행. 아이, 나는 여행 가면은 힘들기만 하고 별로더라. 나는 그냥 집에서 집 지키고 있을게요. 아이, 왜 그래? 태태가 같이 가자니까, 그냥. 응? 아니야, 싫다고 싫어. 난 집이 좋아. 나 집에 있을래. 이 녀석이. 아무래도 삼촌이 히키코모린 것 같아요, 여보. 아무래도 태태이가 가족끼리 다녀오라는 것 같아. 뭔가. 맞아. 재밌게 놀다 와. 그러자고. 봄새야, 빨리 가자, 요리야. 빨리. 삼촌 버려. 필요 없어. 그런가. 뭐라고? 이 녀석이? 태태가 어쨌든 집좀잘 보고 있고 밥도 꼭 챙겨 먹어. 알았지? 알겠어. 빨리 가. 다들 빨리 가요. 빨리 재밌게 놀자 오라고. 아니, 하는 김에 뒤청소도 좀 해놔요. 그래, 그건 지금 절대 안 해요. 잘하고. 자, 우리는 비행기 타고 이제 여행 가자고. 이따 잘 있어. 재밌게 놀다 와. 나도 재밌게 놀 테니까 재밌게 놀다 와요. 유루는 걸어와. 오늘도 나는 너무 예쁘네? 아이, 그럼 우리 자기를 보러 달링을 보러 한번 뛰어볼까?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아이고, 난 너무 가녀려서, 아이고, 움직이기가 너무 힘드네. 아이고, 빨리빨리 가야지. 여긴가? 자, 그러면 한번 불러볼까? 자기야! 자기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우리 자기가 왔나 보군. 자기야 왔어. 왔어. 오늘 형들도 없으니까 아주 오붓하게 데이트 해보자고. 알았어. 오늘 재밌게 놀자. 들어와. 실례합니다. 뚜벅뚜벅, 뚜벅뚜벅.
나 자기야, 오늘은 힘들었지? 야, 빨리 여기 앉아서 좀 쉬자. 알았어. 아유, 다리 아파는데 마침 잘 됐네. 에휴, 오늘따라 우리 자기 정말 예쁘게 생겼단 말이야. 아머 부끄럽게 왜 그래 정말. 뽀뽀 쪽. 고마워. 자기야. 응? 오늘아 힘들었지? 내가 오늘 오랜만에 한 요리 실력을 발휘해줄게. 자, 좀만 기다려. 자기 요리도 할 줄 알아? 그럼. 자, 어제 와, 정말 기대된다. 어제 굽네 치킨에서 시킨 이 치킨을 자 내가 만들었다 하고, 자 여기 치킨은 어제 내가 만들었어. 자 먹어. 와, 자, 우리 자기 이렇게 치킨도 할 줄 알아? 그럼. 와, 나 진짜 요리 같은 거 못하는데. 와, 한번 먹어볼게 자기야. 한번 먹어볼까? 맛있다. 맛있다. 너 정말 고상하게 먹는구나. 아, 내가 그런 소리 많이 들어. 자기야. 근데 내 얼굴에 다 튀었네. 아, 너무 맛있다. 조금만 더 먹을게. 자기야 미안한데 내 얼굴에 그만 묻혀줘. 아, 우리 사이에 왜 그래 자기야. 너무 맛있다. 잘 먹었다. 아이, 자기야 너무 요리 맛있게 잘한다. 그럼 시킨 거거든. 아니, 내가 만들어서 그래. 아, 그래? 아유, 잘 먹었다. 자기야 밥도 다 먹었는데 그러면은 내 방이나 구경 갈래? 내 방에 재밌는 거 많거든. 어머, 은큼하긴. 알았어, 가자. 그럴 생각이 1도 없는데. 가자. 가자. 자, 일로 와. 응? 자, 여기가 내 방이야. 어때? 우와, 아담하고 정말 좋다, 자기야. 그럼. 형이 나한테 특별히 준 방이라고. 근데 자기야. 응? 내가 사실 자기를 위해서 선물을 가져왔어. 선물이라고? 아니, 뭔데? 여기 우리 커플티야. 아니, 이야, 이거 진짜 예쁘다. 어디 입어볼까? 나도. 우와! 야, 자기 어깨 너무 넓다. 마치 태평양 같아. 내가 하여튼 어깨 깡패라고 불리지. 일단은 이제 이 옷 벗고 편하게 입자. 그래, 내가 준 옷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니야, 이 책상에 올려놔, 나중에 버리게. 그래, 알았어. 아무튼 알았어. 자기야, 화장실이 어디야? 아까 치킨을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더니 배가 고픈가 보, 배가 부른가 보구나. 일단 화장실은 이쪽이야, 따라와. 빨리. 자 이쪽이 빨리 화장실이야, 빨리 싸. 자기야 나가. 나가 있을게. 보긴 해줘. 다 쌌다. 자기야. 들어간다. 잠깐만. 왜? 자기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큰일 났어. 지금 우리 가족들이 다 왔단 말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다. 다 왔어. 그럼 어떻게 자기야? 일단은 들키면은 우리 그 둘 다 끝장이야. 빨리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화장실 이런 데가 있어? 뭐야? 빨리 들어가. 일단은 거기에서 좀만 숨어 있어. 알았어. 이거 큰일 났어. 아이고, 진짜. 이거 여행도 못 가고. 진짜 뭔 일이야? 비행기 타고 싶었는데. 비행기 표를 예매를 깜빡하고 안 해버렸네. 여행 못 가겠다. 어떻게 그런 거 예매를 깜빡할 수가 있어? 망했어. 진짜. 뭐 어쩔 수 없지 뭐. 들어가서 그냥 쉬고 있자고. 큰일 났어. 빨리 치워야 돼. 야, 태태가 뭐가 그렇게 바빠?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청소 좀 하고 있었어.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형? 나 깜빡하고 비행기 표를 예매를 깜빡한 거 있지. 이거 건방증. 그러면 안 돼. 태태가 잘 있었어? 그럼 그
어, 잘 있었어. 수상한 걸. 어, 아니 뭐가 수상해? 어,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아, 여보리 밥이나 먹을까? 우리도 배고픈데. 그래요, 배고파 죽겠네. 아, 여행 못 가서 아쉽네. 어? 여행도 못 가고 말이야. 뭐지? 어? 뭐야, 뭐야? 어? 야, 태태가. 그러시. 이제가 있대. 어? 태태가 왜? 야, 누구 왔었냐? 이거 그릇이 두 개 있는데. 어, 어. 아, 내가 두 그릇 먹었어. 오늘 배가 많이 고프더라고. 그래. 네. 아, 어쨌든 빨리 밥 줘, 여보. 밥 먹어야겠다. 두 그릇 먹었대, 태태이가. 아유, 알았어요. 여기 남겨놓은 치킨이. 어? 아, 여보, 치킨도 없는데? 치킨 두 마리 있었잖아. 그럼 한 마리 남아야 되는데. 그럼 두 마리 있었지. 아, 두 마리 다 먹었어, 태태가?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두 마리 다 먹어버렸네, 이거. 그래? 아, 오늘 여행도 못 가서 아쉬운데. 책이나 읽어야겠다. 아, 여행 가이드가 어디 갔더라, 그 책이. 아, 제대로 여행 뭐야? 뭐야? 거기 어디 가게? 나 똥 쌀 거야. 아빠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싶다. 나 비행기에서 똥 싸려고 얼마나 기대했는데. 아, 비행기에서 똥 싸는 거 나도 기대됐는데. 아, 일단 봉수, 아, 잘 가. 아, 제주도 여행 그게 그 책이 어디 갔더라. 아, 허! 아, 아빠, 아빠, 아빠. 왜 화장실 뭐 있어? 뭔데? 화장실 시체 썩은 데 가라. 이 사람이 죽은 게 분명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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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가 변기통에 물 안 내렸어, 야. 아, 아, 야, 이거 냄새야. 냄새 이거, 야, 어, 토할 뻔했네. 신선한 공기. 아, 프레시해. 스파. 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야, 우리 집 야 안방 화장실 누가 썼어? 야, 썩은 내가 나. 어? 집에서. 그 정도야? 네, 이거 네가 썼냐 이거? 집에 없을 때 우리가. 이거 삼촌이 썼지. 맞아 나야. 아까 치킨을 두 마리 먹었더니 아,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 아, 진짜 똥내 나, 똥내. 아이, 미안해. 똥내 나 죽겠어. 아이, 큰일 났네. 아이, 화장실 안에 지금 갇혀 있을 텐데 우리 자기. 아이, 걱정되잖아. 아이. 부모님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아, 먼지 봐라. 여행도 못 갔는데 그냥 방 청소나 좀 하려고. 삼촌 방도 내가 좀 치워줄게. 어, 고마워요. 그래요. 근데 이거 옷이 왜 두 벌이나 똑같은 게 있어? 이거 뭔 옷이에요? 왜 저기? 저거요? 아, 제가 버리려고 내놨던 건데, 아유, 실수로 안 버리고 있었네. 아니, 버리세요, 아, 그거. 버리라고? 아유, 한 번만 입어볼까? 아유, 이거 버리는 게 맞네. 이거 촌스러워 죽겠는 거 이거 누가 입어? 아유, 아유, 촌스럽진 않은데. 아유, 버리세요. 아유, 됐어요. 이거 걸레로 쓰든지 해야지. 아유. 걸레로 쓰다니. 아, 진짜. 오늘 여행 완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아, 화나니까 회수나 해야겠다. 왜 물이 안 나오지? 아빠! 아,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방이야? 난 언제 나갈 수 있는 거고. 아, 이거 뭐야? 물탱크 방? 여기가 물탱크 방인가? 바닥에 이게 물탱크인가? 한번 열어봐야겠다. 아, 이렇게 물탱크가 있구나. 요리야, 물이 안 나온다고 화장실에서. 물이 안 나와, 손수술 했는데. 아, 이거 물탱크 방에서 물이 없나 보네. 이거 물탱크 이거 들어가서 이거 이거 수리 좀 해야 되나? 어떻게 애들 술 올려올 것 같은데? 아유, 어떻게 숨을 데가 없대? 아, 모르겠다. 진짜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오네 이거. 아이고, 어떻게 된 거지? 물탱크 방에 물이 없나 보다. 아이, 들어가 봐야지. 아이, 물탱크에 아무래도 지금 물이 없어서 그런 걸 거야, 요루야. 내가 그러면은
물탱크 물채우기 버튼을 누르면 물탱크가 물이 가득 찰 거야. 자, 버튼을 눌러볼까? 아, 이 정도면 이제 물탱크 물이 채워졌을 텐데.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 누구세요? 빨리 줘. 아, 뭐야, 이 사람 뭐야? 빨리 줘. 빨리 내려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기야, 빨리 나와. 자기야, 괜찮아. 아이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라.